아니 그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과 이런 그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좀 사진을 찍게 되셨어요? 제가 이게 여행을 하다가 인도 그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곳이 있어요. 레드포트요? 네, 레드포트.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경복궁 같은 곳이죠. 네. 네. 근데 거기가 1943년에 9명의 그 광복군들이 파견돼서 영국군하고 같이 훈련을 받던 곳이에요. 인도에? 예, 인도에. 아니 근데 인도의 독립군이 우리 9명이 계셨다라는 건 나 처음 듣는데요. 네, 그분들이 이제 인면 정구 공작대라고 해가지고 네. 이제 영국군이 요청을 해요. 우리 저기 임시정부에. 9명의 한지성 대장 등 9명을 거기다 파견을 해서 영국군 밑에서 통신감청, 뭐 포로신문, 이제 일본과의 싸움이니까 예,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고 실제 미얀마 전선에 파견이 돼서 군가를 세우거든요. 근데 임시정부에서 왜 이분들을 거기까지 파견했냐면 네. 전후에 참전국 지위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자주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거죠.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였던 거죠. 이 수많은 곳곳에 어떤 그 독립 그 이 운동의 흔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인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좀 처음 듣는데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너무 깜짝 놀라서 나는 왜 교과서에서 이런 거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. 배우지 못했을까 이런 네. 찬란한 역사가 있었는데 네네네.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큐멘터리적으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죠.